안녕 친구들, 오늘은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책에 대해 알아볼게. 임진왜란이 지나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 사회는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임진왜란 전부터 붕당정치를 하고 있었어. 붕당의 한자는 무리, 친구를 뜻하는 붕, 그리고 무리를 뜻하는 당, 즉 서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편을 갈라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장점은 한쪽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나라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권력을 잡으려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시간 낭비할 동안, 이 시기쯤 유럽에선 다양한 발명과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서 나라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인데, 조선에선 고작 자기들이 배운 학문이 다르다고, 또한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싸우느라 아무런 발전도 없었어. 이때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탕평책을 펼쳤어. 탕평이라는 뜻을 알아야 탕평책을 알겠지? 탕탕평평을 줄여서 탕평이라고 불렀는데, 이 탕탕평평이라는 뜻은 어느 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음을 뜻해. 즉, 편을 가르지 말고 나란 일을 할 사람은 어떤 붕당인지 상관없이 골고루 뽑아서 좋은 정치를 한다는 것이지. 영조가 세운 탕평비에 이렇게 편을 가르지 말라는 내용이 있지.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줄이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많은 책을 지으셨지. 뒤를 이은 조선 22대 왕 정조는 앞에 영조의 손자로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마찬가지로 나란 일 하는 사람을 능력에 맞게 고루 뽑았어. 그리고 영조가 다양한 책을 많이 편찬하신 것을 넘어서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지. 이 규장각은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왕실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이었고, 세종대왕 때 집현전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영조가 백성을 위해 세금을 내렸다면, 정조는 백성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의 법과 제도를 고쳤어.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 수원화성을 건축하였어. 수원화성을 가봤거나 사진으로 본 사람은 알겠지만, 크고 튼튼한 성을 짓는데 훌륭한 기술이 필요했겠지. 이렇게 영조 그리고 정조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붕당 사이의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어. 조선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붕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란 어려웠지. 91쪽 탐구활동 수원화성 건설에 숨어있는 과학기술 찾아보기. 이런 높은 성을 쌓으려면 당연히 훌륭한 건축 기술이 필요했겠지. 오늘날 또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 보고서를 지으는데 이 수원화성도 공사 보고서가 있었어. 화성성역의궤야. 단순히 글만 써진 게 아니라 이렇게 거중기, 농로 등의 장치에 대한 그림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거중기는 도르래를 이용해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고, 농로는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장치. 그러면 거중기와 농로 두 개를 다 이용하여 쌓을 때마다 높아지는 성을 완성할 수 있었겠지. 첫 번째 물음.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은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수원화성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 같다. 건축 시간을 확실히 줄여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을 알아볼게. 잘가, 친구들.